네, 오늘 정말 색깔 있는 음악을 또 감상하실 기회가 생겼는데요. 저도 전번에 청첩장까지 받았는데 그날 내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. 예. 하여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날. 예, 뭐 입이 이렇게 찢어지셨죠. 석진 씨는 어때요? 네, 장가 가고 나니까. 아, 좋죠. 좋아? 예, 19가 명 생겨서. 또 늘어서 또, 예, 좋습니다. 아버님 지금 어디 사세요? 양지 쪽에 사시고 계신데요. 거기 작업실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혼자서 작업하시고요. 이제 저희 형제들이 가서 도와드리고. 가서 또 연주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. 저기 지금 제일 끝에 정욱 씨. 예. 저기 이렇게 서울전자음악단에서 같이 연주한 건 얼마나 됐어요? 한 200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. 2002년. 예. 근데 이제 그 여기 신씨 형제들 닮아서 정욱 씨도 상당히 과묵해진 것 같아요. 예, 저도 좀 성격이 되게 밝았었는데요. 많이 변했어요. 아니 여기 형제들 과묵한 건뭐 방송가에 소문이 쫙 났기 때문에 소문 난건 알죠? 예, 저뭐 유명하더라고요, 저희. 셋이서 만나면은 점심때는 뭐뭘 먹자라든지 뭐 연습을 그만하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. 그거를 제안을 누가 해요, 보통? 보통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죠. 뭐 이렇게 뭐 할래? 뭐 물어보면은 다둘다 글쎄 그냥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형 입장에서. 그냥 저도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요. 뭐 가자 그러고 집에 가죠. 아니 먹어야 되면은 뭘 먹는 먹자는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게 아뭘 먹고 싶은 것 같다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 오늘은 뭐 여기 제육볶음이 먹고 싶구나 그러고서 제육볶음 먹으러 가고 그러죠. 석철 씨. 배가 땡기는데요. 석철 씨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? 네, 저는 뭐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. 오늘 라라라만큼 많이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연주할 때도 보니까 이름과 달리 상당히 따뜻한 음악을 한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. 본인들의 음악을 어떻게 생각해요? 저희는 뭐 이렇게 튀거나 좀 그런 게좀 별로 자극적인 게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생각해도 이제 어떤 약간 음악 자체를 하는 그 태도가 저희의 태도가 약간 솔직하고 싶은 그런 거고요. 여러 가지 뭐 군더더기가 없는 단순하면서도 뭔가 딱 있을 것만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과장되지 않고 뭐 진짜 돈 때문에 손 내밀지 않고 그런 군더더기 없는 이 음악은 정말 감정이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악은 뭐 있어요? 예전에는 이제 존 레논이라든가 뭐 에릭 클랩튼이나 어떤 좀 감정에 충실한 그런 음악들을 좋아해왔거든요. 요즘에는 사실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자, 서울전자음악단이 좀더 대중적인 곡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?
저희 이번 뭐 앨범도 그렇고요.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냥 이게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. 오늘 저 서울전자음악단 마지막 노래 들으시면서 음악여행 라라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